언더커팅이 지금 뭐 거기 배기 수준이 뭐 엑셀 뭐 여러 가지 이미 브레이크 튜닝까지 몇 백에서 다 하신 차량인데 유튜브 영상 보시고 오늘 저희 피니시 모터 본사 남양주 별내 방문하셨고요. 이 차량 지금 작업하려고 저희 기술 대표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 차 정말 한번 보고 싶어서 살짝 열었습니다. GV80 3.0 디젤인데요. 와, 우리나라 차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야, 깔끔합니다, 내부도. 뭐 어차피 차를 너무도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출고되자마자 이것저것 다 하셨고 오늘 저희 매장 방문하셔서 지금 유속 증강 시스템하고 라파 플러스 2 그리고 저희 고스트 시리즈까지 지금 다 진행을 하려고 미팅을 마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완료 후에 고객님하고 같이 테스트 중 하면서 또 뭐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GV80입니다. GV80 20년식 이제 차 나온 지 뭐 일주일인가 뭐 어느 정도밖에 안 된 차량인데요. 이제 뭐 라디오 좀 꺼주시겠어요? 이 차량 일단 키로수는 뭐 이제 300km 뛴 차량이고요. 영상도 많이 보셨고 저희 뭐 고스트 시리즈도 지금 고객님하고 이거 테스트 중 나오기 바로 전까지도 이제 양자역학,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스트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제 같이 좀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이 차량에 일단 유속 증강기 흡기에 탄 R 타입 하나, 레이싱 타입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배기 중통에 탄 하나 들어갔고요. 또 뭐 전자에 제가 잠깐 차가 너무 또 이쁘고 해서 매장에서 찍으면서 말씀드렸지만 배기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튜닝이 되어 있는 게 좀 많으셔서 뭐 코팅이든 뭐 썬팅이든 뭐 최고급으로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라파 플러스 1 8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까지만 지금 첨가를 하고 지금 테스트중 나왔고요. 고스트 워셔액은 오늘 구입해서 가셔서 효과를 좀 본 이후 최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도 쭉 타시다가 장거리 그 사이에 장거리 주행을 좀 많이 뛰었다 하면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워셔액을 첨가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선 들어가서 쭉 더 가셔도 돼요. 사장님은 그냥 타시다가 느끼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저기 이제 언덕도 좀 치고 올게요. 워낙 신차라서 상태 뭐 최상이었고 하지만 또 변하는 게 있는지만 느껴보시면 됩니다.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RPM 많이 낮아졌나요? 예, RPM 떨어져요. 그럼 RPM이 떨어진다는 건 뭐죠, 사장님? 그죠? 그냥 간단한 건 그냥 그렇게만 알면 되는데 저희 고객이 전화 어떤 분은 전화 오셔갖고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장착 전에 다이노 올리고 장착 후에 다이노 올려서 결과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장님 차 그렇게 궁금하시면 사장님이 직접 하시라고 그러면 직접 하시면은 그건 해드릴게요. 일단 RPM이 낮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출력도 좋아지는 거고요. 연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원동에서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엔진 소음이 올라갔는데 엔진 소음이 많이 줄었는데 엔진 소음 줄고요. 맞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본 대로 좀 느껴지시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고속에서 한번 밟으면 아 저 친구가 그렇죠. 엔진 소음 좋아지고 저기 지금 멀리 빨간불이잖아요. 엑셀 뛰세요. 여기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에요. 그 속도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굳이 저기까지 가서 계속 밟고 가다 저 앞에서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잖아요. 밀어주는 게 계속 좋아지니까 요걸 많이 이용하면 무조건 요게 축척이 되면 연비는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이제 브레이크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내리막, 여기 직진이에요. 절로 가시면 안 돼요. 저 밑에 한 500m, 600m, 700m 내려가서 유턴할 건데, 요 내려가시다가 차간거리만 지장이 없으면 70이든 60이든 맞춰놓고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그러면은 속도가 올라가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유지된다거나 아니 빨라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줄어요. 엔진 브레이크 잡히듯이
근데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평지나 평지 내리막에서 엑셀을 좀 빨리 뛰라고 말씀드리라는 게 그 내용이었고요. 네. 기아 변속 충격도 완화되고요. 변속이 좀 빨리 변속시가 빨라지죠. 빨라지죠. 그렇죠. 네. 지금 엑셀 뛰셨죠? 지금 70에 70이에요. 한번 보세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심한 내리막도 아닌데 지금 80 가까이 됐잖아요. 이제 오히려 브레이크 잡아야 되잖아요. 이걸 이용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제 그래도 또 바뀔 거예요. 이거에 맞게끔 이제 여기서 유턴할게요. 아, 차 너무 좋은데. 이거. 아이들링 시에 워낙 진동선도 좋았잖아요. 조용했는데 더 조용해진 더 조용해져요. 그거예요. 네. 그거에 놀라시는 거예요. 그거에. 만약에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놀래요. 엔진 소음까지 너무 조용해져 버리니까. 역시 전 사장님이 고객님께서 이 정도 느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저희의 제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맞아. 이거 하고요. 아, 이게 말이 돼? 특히 그냥 우리 영상도 안 보고 소개만 해서 오신 분은 상담하면서 막 승질나요. 이제 마음이 착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하고 다 설명을 해드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좀 아는 척 하시면서 막 이러면 영업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하죠 사장님. 다른 제품 다시죠. 그래요 그냥 저. 컴퓨터 모드랍니다. 컴파넌트요? 컴퓨터 이렇게 저렇게 사장님 테스트 좀 많이 해보시고 전화 좀 자주 주십시오. 차 변한 거 이런 것들 저희한테 그게 소중한 정보가 되니까요. 브레이크 트리에 막 뒤에 달아서 넘어왔던 소리가 딴간딴간 소리가 사장님 그거 아직 이것도 저거 있지 않나요? 뭐 에코 모드라든가 그런 게 있죠. 네. 굳이 우리 거 장착하고는 에코 모드는 놓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시내 주행을 다녀도 사실은 에코 모드는 그냥 그렇게 인식을 시켜놔서 기름 분사량을 조절해 버린 거거든요. 차가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린 그냥 노멀이라든가 스포츠 차라리 스포츠로 다녀도 연비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노멀이나 스포츠 에코 모드하고는 원리 자체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타보세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더 빨리 바뀌는데, 기아 변속이. 잠깐 밟았는데, 여기다. 어휴, 120. 이 가속력이 되게 빨라질 건데, 저희 걸 달게 되면. 네. 지금 잠깐 밟았는데, 140. 차 없을 때만 그렇게 하십시오. 옛날에 태양까지 2009년 타고 갔을 때만 트럭키가 100이 트럭이었는데 네. 그 차 타고 저러다 광주에 남바달러 갔을 때 과속카메라 170 찍혀갖고 딱 찍어놔. 딱 찍으면 15분 걸렸어. 그래서 튜닝을 차만 나오면 튜닝을 해요. 네. 일단 맛을 보면 이게 또 중독이에요. 진흙팔고 나오면서 흡기가 커지면서 기존 작업은 제품을 장전을 못한 거라서 이제 알아보더군요. 네. 저희는 이제 웬만한 맞춤형으로 다 있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네, 계속 1, 2차선 직진 가시면 돼요. 한참 올라왔습니다. 사장님은 또 뭐 우리 거 접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접해보셔서 더 아마 아 이런 게 효과는 있다라는 건 아셨지만 날개 없는 거에 좀 그래도 좀 시선이 가셨을 거예요. 저희 유속증강기 저희 나름대로는 머리 많이 아프게 가슴 아프게 태어난 놈인데 저희 효자 상품이 됐어요. 이 엑셀 반응이 상당히 빨라져요. 뒤에서 자꾸 당기는 거 그런 게 없어지죠. 뒤에서 당기는 거 같은 게 뒤에서 미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는 거 같은 거죠. 이제는 그거예요.
이제 운전이 즐거워지죠. 편해지고. 굳이 오늘 사장님 차량 세팅값 얘기하면은 한 그래도 한 125% 그 정도는 돼요. 125% 30%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정도 선이면 돼요. 물론 더 하면 좋은 건 있지만 사장님하고 미팅을 통해서 금액선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그래도 효과는 봐야 된다라는 거 그 선까지가 지금 사장님한테 맞춰드리고 그만큼을 한 거니까요. 이거 다 충분히 느낀 다음에 고스트 워시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그런 걸 또 확 느껴요. 야 이거 뭐지? 이거 나옵니다. 그럴 때 전화 한번 주세요. 일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일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믿으려면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어야 진짜 믿으려면 그렇죠. 네, 저도 오늘 네, 아니요 더 내려가셔서 좌 밑에 빨간 신호 보이잖아요. 그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가야 됩니다. 요 정도 올려놓고 엑셀 띄고 1차선 들어가시면 그냥 점까지 쭉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 올라가면 200? 순식간에 올라갈 겁니다. 40, 70? 자꾸 올라가면 느낌상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GV80은 이제 저희 매장에 첫 방문한 차량이고 여기에 많은 또 GV80을 네, 저 왼쪽으로 가시고 이제 운행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지금 테스트주행 한 10분 했거든요. 저희 거 장착하고 그냥 느껴지시는 것만 달라지신 것만 있다면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것만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에코 모드에서 언덕 올라가는 게 좀 쉽게 올라가고 네네. 그다음에 언덕 올라갈 때 소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소음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네네. 밀어주는 힘? 네, 뒤에서 그 미는 듯한 에코 모드 네. 같은 경우는 악셀을 밟아야 차가 좀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밟아야 돼 네. 나갈 거야 하던 게 에코 모드에서도 마치 뒤에서 누가 네. 밀어주는 네. 느낌. 스포트 모드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뒤에서 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엑셀을 덜 밟아도 힘을 쓰고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느껴지신 건데 네. 그렇게 된다면 연비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 또 믿고 찾아오셔서 감사하고요. 효과 많이 보시고 뭐 최고 연비를 찍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 느끼 타봤더니 야 내 이쯤에는 그 김 대표한테 전화 한 통 넣어줘야지 내가 이런 거 느꼈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24시간 전화해도 저 받습니다. 그런 게 이제 고객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정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유튜브에 올렸을 때 진실된 방송이 된다는 걸 다 알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